Every night 내게 넌 꿈에 나타나서 달콤하게 쏟아져 별빛처럼 깨어나기 싫어 갇혀버린 그림자야 오 랄랄라 나는 마치 문밤에 떠올랐어 매일 너를 맴돌아 네 안에서 헤어날 수 없어 중독돼버린 것 같아 시간 오늘도 라디오의 쪼니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이번 컴백 앨범이죠. The Blowing의 3번 트랙 밤이야 입니다. 굉장히 이 시간과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또 선곡을 했죠. 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한데 또 이 시간만에 그런 또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투머니들은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오늘도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투머니도 계실 거고 아주 다양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시간 라디오에 맞게 되게 calm하고 차분한 그런 트랙 리스트로 플레이리스트로 제가 RB 플레이리스트로 골라드리겠습니다. 또 날씨가 좋아졌어요. 날씨는 좋고 또 답답한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왜냐 아직 상황이 또 그렇지 않으니 우리 투머니들 답답한 마음 충분히 알지만 이렇게 오늘도 라디오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들 뭐 휴일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 발음 소리 들리시나요? 공기청정기가 지금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인 건 처음이네. 내일은 또 휴일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 아니죠 오늘이죠?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마 지금 저희 부모님은 주무실 것 같은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짧게나마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려도 되겠죠? 네. 정말 잘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브이라이브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어버이날에 드린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참 좋아요.
다음 선곡 한번 들어볼까요? 또 이 시간에 맞게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라이언 고슬링의 City of Stars. 아, 그리고 투머니들에게 들은 소식이지만 실시간 트렌드에 또 저희 자작곡 물과 기름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저 자작곡이 맞나요? 굉장히 기뻤어요. 듣고 와, 또 이렇게 투머니들이 좋은 선물을 또 준비했구나. 왜냐면 자작곡들에서 처음으로 올라와가지고 또 뭔가 좀 되게 기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또 우리 투머니들이 이런 좋은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들으셨죠? 네, 거기에서 잠깐 짧게나마 공개됐었는데 빨리 앨범이 나오면은 또 우리 투머니들에게 어떻게 이 곡을 쓰게 됐는지, 어떻게 이틀 만에 만들게 됐는지, 또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된 건지에 대해 빨리 곡 설명들을 드리고 싶네요. 또 제 가이드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도 해왔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시간에 들을 만한 좋은 노래는 바로 이 곡인 것 같아요. The Weeknd의 Blinding Light. 신나서 텐션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한강이 보이는 그 고속도로를 쫙 이 곡을 들으면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제 인생에서 정말 갖고 싶은, 제가 사실 차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 차만큼은 정말 꼭 타고 싶다, 언젠가 꼭 사고 싶은 차가 생겼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23살, 22살 이 곡을 처음 나왔을 때 보자마자 든 생각이라서 면허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저와 형 라인이 서호가 있죠. 그 더 위켄드의 Starboy featuring Daft Punk인데, Daft Punk 이 곡에서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검은색 고양이가 나오고 그 고양이가 위켄드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그 차가 아마 맥라렌인가 그럴 거예요. 빨간 차인데 너무 그 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섹시하고 진짜 약간 배트맨이 탈 것 같은 그런 차? 그래서 와, 진짜 타고 싶다. 차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23살에 면허를 땄어요. 지금 전 회사에서 YG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면허가 이제 곧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 어려워지기 전에 좀 더
빨리 시간이 있을 때 떠나야겠다 하면서 이제 전 회사에서 연습생 생활하면서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하고 따고서 지금은 또 다 까먹었는데 네 그래서 차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그 맥라렌 그 빨간색 차일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그 차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주차된 차를 길 가다가 옛날에. 근데 와 정말 멋있다. 그래서 옛날에 게임에서 비슷한 차를 사본 적이 있어요. 게임에서 네 그랜드 테프트 아우터라는 게임에서 비슷한 모양의 차가 있길래 거기서 옛날에 한번 사서 멋지게 LA를 LA의 그 할리우드 그 게임에서는 바인우드죠. 바인우드를 이렇게 쫙 드라이브 했던 적이 있어요. 게임에서 남아 한번 이 차 한번 봐보세요. 약간 홍보하는 것 같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님이랑 최근에 또 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 이사님과 함께 얘기했던 차 중에 그 차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험머 힙합 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오는 차인데 험머 EV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크랩 워킹도 가능하고 되게 굉장히 오프로드 차예요. 근데 굉장히 그 차가 멋있더라고요. 약간 좀 요새는 약간 이사님 덕분에 차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 모양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정말 관심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차가 멋있어서 저는 그 배트모빌 보고 너무 멋있는 차들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핫휠이라고 있어요. 그 미니카 조그만 장난감들 만드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핫휠에 있는 멋있는 차들을 약간 수집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After Hours 앨범에 있는 곡 중에 Hardest to Love라는 곡이 또 있어요. 이 곡도 굉장히 좋아요. 3번 트랙인데 Hardest to Love는 그 멜로디가 진짜 약간 말로 설명 못할 것 같아요. In Your Eyes랑 Hardest to Love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 트랙 중에 하나예요. 듣고 오실게요. . 궁금한 게 바람소리 많이 들리나요? 잠시 꺼줄까요? 계속 빨간불이어가지고 됐다. 일단 네 그래도 15분이 지났네요.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투문이들 광고 듣고 오실게요. 지난 숫자로 가득한 곳에 펼쳐진 아득한 공간 속에서 유미한 꽃을 피우고 있대. 삐걱해 불 보고 뜨겁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사연 읽는 시간이 있어야죠. 라디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 이 감성에 맞는 사연을 보내주시고 추천곡을 또 제가 멋있게 아주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Let's go! 그 전에 제가 노래 한 곡 먼저 틀어드릴게요. 네, 믿거나 말거나 김건아님께서 어버이날 케이크를 제작을 했는데 광안리까지 가야해. 갈 때 들으면 신날 노래 추천해줘. 와우. 어버이날 케이크를 또 제작했다니 정말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광안리까지 가시는데 또 신나는 노래라.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곡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틀어 드릴게요. 바이브 선배님의 해운대.
네, 광안리지만 신나게 노래를 들으면서 분위기 있게 케이크를 전달받으러 가세요. 그러면 더 뜻깊은 케이크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오, 네, 케이지아님께서 쪼디님 이제 자려고 하는데 푹 잘 수 있도록 딥사운드 곡을 추천해주세요. 오늘도 너무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딥사운드라 슬슬 주무실 시간이시죠? 네, 주무실 시간에는 약간 뭐 이 노래가 제격일 수도 있어요. 딥사운드, 정말 딥한 노래. Let's go. Sum 41의 Still Waiting. 주무시지 말고 라디오 듣고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호노카님께서 내일부터 혼자 일 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한데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내일부터 혼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좀 걱정하고 불안하실 수 있으신데 그래도 저의 이 선곡이면 그런 걱정 다 뚝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빅톤 선배님의 걱정이 돼서
네, 코토네님께서 쪼디님, 난 김영조 씨라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에 나올 만한 좋은 곡 없을까요? 오, 그 김영조 멋쟁이님 사연 보내시는 분을 또 아시는 분인가요? 되게 또 지인이실 수도 있고 뭐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또 그분의 사연이 재밌어서 팬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노래. 그분 제가 아시는 김영조 멋쟁이님은 힙한 노래를 매번 추천을 부탁 요청드리세요. 근데 또 동명이인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좋은 노래 하나 찾아볼게요. 작은 빛이 보이는 어둠 속 그 안에 갇힌 나 언제쯤 너에게 난 걱정이 돼서 제가 아시는 김영조 멋쟁이는 힙한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이 파크 선배님의 좋아. Yeah.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쪼냥이 집사님께서 쪼디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께 요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식사 때 BGM으로 틀만한 노래 추천해 주세요. 사랑해요. 조사랑합니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께 요리해 드리신다. 와, 굉장한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요리 사실은 뭐 해본 적이 없다 한 적도 뭐 없었고, 저 사실은 요리를 좋아합니다. 뭐 잘한다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리 좋아해요. 요리하는 그런 유튜브로 그런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재료와 그런 공간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본 게 채끝살, 짜파구리, 그리고 짜장면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김치볶음밥은 기본이고,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요리할 줄 알거든요. 의외죠? 되게 뭔가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되게 또 유튜브에 그런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요리에 대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일단 뭐 다시 본론 넘어가 보자면,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려 하지만 그때 좋은 약간 BGM을 찾으시는 거죠. 좋은 노래라 제가 또 많이 알죠. 부모님도 굉장히 들으시면서 그런 calm하고 그런 차분하지만 센치한 감성을 느끼시면서 네, 만들어주신 소중한 요리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원어스의 식은 음식 Leftover.
버렸지만 밥에 풀려고 하지 않아 식어버린 내 맘이 씹어버린 내 씻을 수 없는 얼룩도 이제 무뎌져가 I don't know basic 난 몰라 main dish 다식잖아 아쉽잖아 감정은 let's pray 뜨거운 감정만 더 오랜만에 나무위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사진이 바뀌었네요. 이 사진 되게 좋아해 주시나 봐요. 오랫동안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업데이트 된 게 있나? 네, ENFJ, 뭐 MBTI, 뭐 메인 래퍼 다 있고 취미생활 별명에 쪼디가 없네요. 좀 섭섭합니다. 별명에 쪼디가 없고요. 그리고 뭐가 좀 추가돼야 될 게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추가됐네요. 미니 오지 바이너리 코드에서 물과 기름을 수록했다. 보컬 파트 소화 가능하다. 커버곡들을 통해 커버곡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아마 조만간 더 많이 추가될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진짜 재미있기 때문이다. 품생품사 상상력이 풍부하고 도움이 된 것 같다. 또 어떤 게 있을까?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한다.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타고난 체격이 워낙 좋은데 다리 길이가 길고 저 어린이날 사진 올리는 거 봤죠? 그 사진 보시면 저 유치원 때인데 그때 저 갈색 모발에 거의 생머리였죠. 원래 제가 그랬어요. 원래 한 번도 염색한 적도 없었고 갈색 모발이었고 생머리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약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머리가 꼬부라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그때 이후로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다 그냥 생머리였거든요. 심지어 생머리도 아니에요. 방구스인데 되게 컬이 자연스럽고 이쁘게 진 웨이브의 그런 밤코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이 한약 먹어서 정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무튼 그랬습니다. 와, 여기 써있네요. 아이돌을 꿈꾸게 된 이유 마이클 잭슨. 이번 약간 저희 블랙미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꿈을 심어준 멋진 아티스트의 퍼포머의 그런 무대를 오마주에서 볼 수 있고
정말 좋네요. 본인은 낙서라고 하지만 그림 실력이 수준급이다. 오. 이분데 시각 디자인과 안 한지 너무 오래됐네. 조만간 뭐 정말 요즘 그림 안 그린지 오래됐어요. 한번 더 시간 되면 해볼게요. 브이로그도 지금 제가 그 체크리스트에 계속 써놨어요. 그 영상 찍어놓은 것들 다 모아서 이게 반바쁘기 때부터 다시 찍었으니까 지금 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슬슬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브이라이브 개인 컨텐츠로 보이스 온리 오늘도 라디오를 만들었다. 폭넓은 음악 취향을 바탕으로 종종 선보이는 골 때리는 선구 센스가 킬링 포인트. 그쵸, 약간 제시 선배님이 나오는 그 쇼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굉장히 틀이 없고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 라디오도 약간 그런 라디오계에 좀 신선한 컨텐츠로 좀 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오, 23살에 운전면허를 땄으나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어떻게 따는지. 와, 역대 프로필 사진 사진이 되게 많네요. 지금 또 제가 딱 오늘 딱 떠오른 컨텐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조만간 할 생각인데 이거는 정말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약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레 2분 2분 2minute 레 2분이라 해가지고 딱 2분 동안 얘기만 하고 2분 동안 뭐 TMI를 얘기해야지 2분 동안 어떤 걸 할지는 아직 구상을 못했어요. 근데 레 2분이라는 시간으로 2분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딱 2분 동안 브이앱을 하고 딱 끝나는 거죠. 딱 정확한 2분 뒤에. 레 2분 신선할 것 같습니다. 어? 별명 생겼다, 쪼디. 네, 실시간으로 바뀌네요. 와, 재밌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쪼디, 아. 특기! 특기에 뭐 쓸까요? 취미? 취미 써야 되나? 특기 써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든 괜찮을 것 같은데. 세계관 창시자, 장인. 약간 아 이거 지금 메모장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메모장 들어가면 끊기거든요. 제가 항상 저는 뭐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장에 적어놔요. 저의 약간 뮤직비디오 디렉터도 저의 목표라 했잖아요. 뭔가 저의 약간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런 롤모델이 있다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스탠리 작가, 마블의 아버지죠. 그분처럼 뭔가 딱 그분의 삶을 살고 싶어요. 뭔가 언젠가는 제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큼이라도 뭔가 저의 작품에는 좀 더 저의 색이 물론 녹아 있겠지만 뭔가 스탠리처럼 그런 까메오나 약간 그런 좀 신선한,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모든 마블 영화 뭐 소니에서 판권 있는 것들이든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작품에 스탠리 작가님이 항상 꼭 카메오로 출연하세요. 전 사실 연습생활 때부터 저 그 졸레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랑
그 동생도 제 후배인데 고등학교 동네 같은 동네고 항상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 그 동생한테도 얘기했거든요. 항상 어떨 것 같냐, 뮤직비디오에 항상 그렇게 스탠리처럼 어떤 뮤직비디오든지 멀리서든 은은하게 티 안 나게 정말 지나가는 스텝 뭐 그런 상황이든 뭐든 그런 거로라도 약간 좀 출연을 하면 되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뭔가 물론 마블 있지만 이런 뮤직비디오에서는 보기 힘든 좀 드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스탠리 너무 멋있어요. 정말 존경하는 인물 위인 중에 저에게는 위인이죠. 한 분이십니다. 취미 생겼네요. 세계관 창시자 장인. 아 감사합니다. 또 뭘 쓰는 게 좋을까? 뭐 쓰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면 안 돼요? 아 잠깐만요. 일단 39분이 됐기 때문에 광고 하나 듣고 오실게요. 렛츠고.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나무위키는 이 정도만 봤으면 됐고 재미난 게 있으면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게 많네요. 일단 별명이 너무 많아요. 쫀형이, 땡주빵조, 이쁜이, 김영주 멋쟁이, 김영 레이븐, 김미카엘, 장수 뷰티, 인간장미, 회장님, 재미있는 얼굴, 레박사, 인간 컨텐츠, 레토벤, 김영조각, 조디. 레토벤은 아마 레이디오의 첫 번째 마크 1이었을 거예요. 아마 레이디오의 초창기 네이밍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레토벤에서 발전돼서 이제 조디가 되었고 레이디오 오늘도 레이디오가 장식 생겼죠. 이게 나중에 이 칸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꽉 찼어요 벌써. 일단 네 벌써 2시긴 하네요.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좀만 더 할까요?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좀만 더 할까요? 지금 사연도 많이 오고 네 지금 계속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오늘은 2시 반까지 해볼게요. 일단 또 어떤 게 재밌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컨텐츠에 대해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죠. 일단 뭐 라디오랑 시각 2분대 시각 디자인과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미 좀 구체화가 된 컨텐츠가 아닐까. 그래서 약간 좀 기획하고 있는 게 또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조만간 활동하면서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제 항상 침대에 거치대가 있어요. 그 거치대로 좀 세팅을 해놔서 얼굴에 이렇게 좀 보이게 하면서 뭐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지 약간 좀 고민돼요. 게스트도 저번에는 시온군이 와줬었는데 뭐 게스트도 더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떨지 기대가 되는 컨텐츠입니다. 네, 일단 레이븐도 조만간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왜냐면 옛날에야 이제 그냥 저는 그냥 브이앱을 했지만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서 뭔가 주제와 목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제가 아무리 틀어지고 길을 다른 길로 이렇게 뭔가 좀 살짝이 이렇게 꺾이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방향대로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이런 컨텐츠 컨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잡고 가면 확실히 그 방향성이 이렇게 잘 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레이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죠. 레이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정보나 TMI나 그런 것들을 알려줘도 좋고, 아니면 정말 뭔가 틀 없이 그냥 딱 하고 싶은 말 하다가 2분 뒤에 딱 끊어도 되는데 뭔가 좀 더 신선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있어? 오, 아이디어 계속 올라오네요. 네, 20분 20분 동안 재미있었던 일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오, 이거 되게 괜찮네요. 멤버 두 분 소개하자, 이분 소개합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역시 이게 아이디어들 이렇게 모집 받는 게 정말 좋아요. 재밌고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했었습니다. 네, 2분 동안 얼굴 보여주기, 그것도 일단 정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2분 동안 얼굴만 보다가 2분 뒤에 딱 끊어도 되고, 일단 이렇게 되게 정해진 거 없이 신선하게 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질문에 대답 2분만 해야 하기, 이것도 괜찮네요. 2분이면 SNS가 좋을 것 같아. 오, 다 괜찮은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아니면 일단 만들어가는 거니까, 왜냐면 항상 초창기 때는 저희 라디오도 그랬고 물론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지만 초반에 항상 일단 고민보단 고죠. 일단 하면서 만들어지고 그게 구축되고 그런 컨셉이나 세계관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원래. 일단은 고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일단 공기청정기를 틀게요. 그런 것도 생각했었어요. 약간 뭐랄까, 약간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뭐랄까 되게 한 곡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해야 되나? 같이 만드는 두 마디나 네 마디 벌스 이런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뭐 언젠가 해도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컨텐츠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지금 또 이 야밤이 되니까 배가 고프네요. 근데 이 시간 되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분대 시디과도 있고,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오늘도 라디오니까 일단 계속 본문에 정실해도록 하죠. Here, Gabby. 그냥 레이 2분은 하고 싶은 거 딱 2분 동안 할게요. 그리고 딱 2분 뒤에 끊는 걸로 일단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라면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쪼디 애청자님께서는 지금 라면 먹는 중이지롱이라고 올리셨어요. 크, 라면 맛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들은 얘기지만 트위터에서 지금 그런 기능이 생겼나요? 뭐 함께 대화하거나 약간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게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이스라고 하나요? 스페이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그걸로 뭔가 소통을 하신 선배님들이나 뭐 후배님들이 계실까요? 팬분들과? 스페이스라고 하는구나. 뭔가 그것도 굉장히 이런 브이앱 라이브 컨텐츠처럼 하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뭔가 왜냐면 뭔가 댓글로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게 뭐 그 기능을 잘은 모르지만 뭐 뭔가 함께 회의하듯이 이렇게 딱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능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공부를 하고서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오늘은 그래도 약간 이런 쪼디에서 잠깐 이런 회의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되게 재밌네요. 일단 사연을 세 개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좀 더 신나는 노래 갈게요. 네, 땅콩 옹님께서 오늘도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누웠는데 지친 하루 끝에 치유될 노래 틀어주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또 좋은 노래들 제가 많이 알죠. 지친 하루에 되게 힐링 될 만한 그런 곡 바로 어떤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바비킴 선배님의 1년을 하루같이.
잠잘 생각이 나서 눈부시게 햇살이 날 비추면 왠지도 모르게 밤하늘 어느 별 하나 너를 닮은 것 같아 흘러가는 구름조차 너인 것 같아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이유로 네가 보고 싶구나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끔 울고 싶을 때 내어주던 이 가슴이 너무 그리워 고개 속에 날 다시 살게 했었던 웃음 소리 듣고 싶구나 에이,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름 없음님께서 내일 학원 가는데 파이팅 할 수 있는 노래 추천해주라.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요. 내일 학원 가는데 파이팅 할 수 있는 노래.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또 제가 많이 아는데요. 파이팅 할 수 있는 노래 찾아볼게요. 가끔은 학원에서 파이팅 넘치게 당당하게 대보는 거 어떨까요? 선미 선배님의 날라리 남았는데요. 일단 뭐 마지막 한 사연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조서빈님께서 쪼디 지금 며칠째 밤샘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나 자신에게 잘했다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아이구야 밤샘 프로젝트가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프로젝트라는 게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또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또 다 같이 내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함께 협동력 있게 잘 하셨을 텐데 뭐 일단 고생하셨고요. 그 프로젝트를 끝내신 본인의 약간 그 뿌듯함,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나를 준비했을 때 그 뿌듯함이 있을 거라고 그런 감정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을 우리 청취자분께 조서빈님께 좋은 선곡 드릴게요. 주현미 선배님의 잘했군 잘했어 쓰담쓰담 해주세요. 영감 예불러 기릿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어째서 이 몸이 너는 벌써 몸부심하려고 먹어봤지. 잘했군 네, 지금 뭐 조서빈님께서는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셨을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쓰담쓰담. 댓글에서 잘했어요 조서빈님. 네, 아이고야,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투문이가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앞으로 투매들도 뭔가 잘했을 때 잘했군 잘했어를 꼭 들어주시면서 본인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시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노래가 바뀌었어요. 아, 네, 틀어진 김에 듣고 가시죠. 김현자 선배님의 아모르 파티.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를 세상에 뿌리면서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곧 다들 주무실 시간에 정말 텐션 높은 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운명 같은 선곡이 되었네요. 이 새벽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마무리 지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시공간을 이렇게 음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오늘도 라디오 이렇게 또 잘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도 토요일이네요. 또 어버이날이니까 꼭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동안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가족에게 정해보는 시간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전화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혁이 형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으시구나. 어이구야, 보고 싶네요 형. 네, 이렇게 오늘도 라디오 잘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라디오 다음에